지렸던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 이유. 영상 그대로 따라 했는데 효과 진짜 봤다는 분들의 이 쏟아지는 후기. 피부과를 갔다 와도 계속 재발되는 쥐젖, 사마귀. 세안 후에도 남아있는 노폐물과 먼지가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피부과, 한의원, 약국에 입점된 이것으로 7일, 아니 4일 만에 효과 본 방법 말씀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데일리 미라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날씨가 덥기도 하고 이 갱년기 때문인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이 얼굴이 좀 붉어지면서 살짝 쥐젖인지 사마귀인지 좀 울퉁불퉁한 것들이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피부과에서 레이저로 제거를 한다고 해도 이게 계속 재발이 되는데 요럴 때 율무 성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. 율무팩을 자주 하곤 했는데 이게 매번 하기가 번거롭잖아요. 저의 꾸준템이자 무려 3차 공구템인 요 율무크림. 후기를 보면은 실제로 요 크림을 쓰고 효과 봤다는 분들 많으신데요. 이번에 마미케어에서 짠! 이렇게 율무 패드까지 출시했다고 합니다. 제가 테스트해보면서 요일별로 좀 후기를 남겼는데요. 쓰면서 이거 진짜 대박이다 싶은 거 있죠? 4일 만에 쥐젖, 사마귀 같은 이런 울퉁불퉁 피부결이 정말 싹 좋아지는데 며칠만 해도 진짜 눈에 띄게 확 좋아지는 거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제가 영상 초반부터 소개시켜 드렸던 만큼 한방에서는 이의인이라 하여 붓기, 습담 제거에 좋고 이 피부결을 좋게 하기 때문에 특히나 쥐젖이라든지 편편사마귀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요, 그 어떤 비싼 제품보다 이렇게 율무 성분을 썼을 때 이런 피부 고민이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율무 크림, 율무 효소 클렌저를 꾸준히 공구 진행을 해왔는데요. 오늘 이렇게 율무 패드까지 쓰게 되면은요, 이 피부 고민 효과 200% 상승.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세안을 해도 이 피부 속에는 세안 잔여물, 노폐물, 먼지 등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잔여물들이 피부 속에 남아서 쥐젖이나 편편사마귀를 자꾸 재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세안 후 이렇게 토너 패드로 피부를 싹 닦아주게 되면은 이런 노폐물이 피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해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닥토 과정, 즉이 패드류는 저는 스킨케어에서 정말 꼭 필요한 중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. 피부 속에 남아있는 노폐물도 좀 걷어지면서 요 율무 성분이 또 바로 피부에 흡수가 되잖아요. 특히나 이 제품은 요 두툼한 패드 안에 이 율무 유효 성분이 꾹 이렇게 꽉차 있기 때문에 일반 스킨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효과가 진짜 두 배, 세배 그렇게 느껴집니다. 특히 대부분의 토너 패드들이 좀 이렇게 묵직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는 거 아시죠? 근데 이 율무 패드는 굉장히 수분감은 촉촉하면서도 라이트해요. 쥐젖이나 사마귀가 있는 눈가는 바세린도 조심조심 발라야 할 만큼 이렇게 유분기가 있는 건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. 근데 이 율무 패드는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산뜻해서 비립종이나 편편사마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피부과 레이저, 비싼 고기능성 크림 다 해봤는데 별로 효과 없다, 자꾸 재발한다. 그거는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혹은 내 기초 스킨케어가 제대로 깔려있지가 않기 때문이거든요. 일단 한번 제 루틴 따라해보세요. 1일차는 쥐젖 예방 노폐물 대청소. 세안을 하시고 바로 요 율무 패드로 가볍게 노폐물 청소를 할 건데 지금 노폐물 대청소거든요. 그래서 청소 방향이 중요합니다. 모공이나 솜털은 요 중력 방향으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. 요 패드를 갖고 양방향으로 청소를 하셔야 돼요. 닦다 보면 이렇게 주름이 질수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쫙 여기 대각선으로 얼굴을 당기고 나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주름이 생기지 않으실 거예요. 요 율무 패드에 사용된 솜이 이 피부에 있는 결과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이 주름이나 모공 사이사이에 낀 노폐물이라든지 먼지가 잘 이렇게 딸려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. 제가 이렇게 두툼합니다. 되게 두껍죠? 요거를 한번 쫙 짜게 볼게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두 겹으로 쪼개서 사용을 하면은 요 패드 하나 사놓고도 굉장히 진짜 오래 쓸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굉장히 두툼하고 솜 자체가 이 보습감이 좋기 때문에 얼굴을 이렇게 다 닦아내도 그대로 촉촉함이 남아있거든요. 이렇게 귀 뒤부터 이렇게 림프관을 내려와서 쇄골 있죠? 쇄골까지 쫙 해서 또 이렇게 쓰레기통을 거쳐서 이렇게 겨드랑이까지 싹 쓸어주시게 되면은 이 겨드랑이가 사실 착색이 많이 되고
목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쥐젖 형편사마귀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. 이런 게 굉장히 방지가 될수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림프를 한번 풀어주니까 또 굉장히 시원하고요. 이게 깨끗이 씻어도 나오는 노폐물입니다. 패드 안 했으면 이거 그냥 다 쌓일 뻔했죠? 2일차 화장도 잘 먹고 쥐젖까지 잡는 율무 패드팩. 율무 패드팩은 굉장히 두툼하고 보습감이 좋아서 이렇게 둘로 짝에도 보세요. 얼굴 하나 다 가립니다. 아침에 세안하고 툭툭 이렇게 얹어주세요. 입술도 립스틱 잘 받으려면 여기 촉촉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입술에도 그냥 이렇게 턱. 이 율무가 피부결에 좋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율무 패드 팩으로 하시고 메이크업 하시면은 그날 하루 피부결도 되게 좋고 또 매우 그 촉촉함이 오래 갑니다. 제가 예전에 율무 미스트도 만들어서 그 메이크업 전에 뿌려봤는데 그거는 이렇게 뿌리면 공중으로 날아가는 게 반이거든요. 근데 이거는 100%다 피부에 턱 하고 먹으니까 훨씬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. 톤업 패드 후 제가 바로 쿠션 팩트 한번 해볼게요. 얼마나 잘 먹나? 찍었어요. 이 피부 결이 굉장히 좁으니까 그 골고루 팩트가 엄청 잘 먹는 거 있죠. 이제 환절기라서 푸석푸석 화장 잘안 먹는다 하시면 무조건 율무 패드팩 하시고 메이크업 해보세요. 보세요. 진짜 잘 먹죠? 3일차 쥐젖 나이트 케어. 이렇게 세안을 하시고 기초를 하신 다음에 저의 찐 애정템, 요 율무크림 있죠? 요 율무크림을 율무팩 하신다 생각하고 두둑하게 좀 얹어주세요. 피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툼하게 하는 것이 약간 키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얼굴이 아니더라도 내가 쥐젖이나 편편사마귀가 있다. 그 부위 있죠? 주로 목이라든지 이런 쇄골. 요쪽에 많이 나요. 크림을 좀 두둑하게 얹어주세요. 네. 짠. 아까 우리 그 율무 패드 있죠? 이 율무 패드에도 율무 성분이 두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한겹더 마스크 시트 팩처럼 얹어주시면 좋죠. 이렇게 되면은 율무 크림의 성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더 흡수가 잘 되도록 이 율무 패드가 보습막을 형성해주면서 또한 이 율무 패드의 율무 성분도 같이 흡수시키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두 배가 나는 거예요, 두 배. 그리고 나는 진짜 막 쥐젖 사마귀로 덮여 있다 그러면 이 크림에다가 진짜 율무, 생율무 가루 있죠? 이 크림에다가 생율무 가루를 조금 개어서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이렇게 얹어 두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제 곧 가을, 겨울 오고 얼굴 푸석해지고 건조하고 그러면 각질 들뜨거든요? 이렇게 나이트팩 개념으로 하고 주무시면은 그 다음날 진짜 피부가 꿀광이 꿀광이 장난 아닙니다. 너무 좋아요. 4일차 국소 부위 스팟 케어. 이렇게 보세요. 패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은 진짜 너무 야무지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잘게 잘라주면은 코 옆이라든지 이렇게 미간 등 패드가 너무 커서 닦기가 어려운 곳에는 이렇게 잘라놓은 거를 붙여주잖아요? 그러면은 오래 붙어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꿀팁이 될수 있습니다. 혹은 내가 좀 기미가 있다. 그런 분들은 기미 크림 있잖아요. 우리 들깨 크림. 그거 이렇게 두툼하게 바르시고 딱 이렇게 철통 방어 시키셔도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요 율무 패드 하나 있으시면은요. 기미, 뭐 쥐젖, 사마귀 혹은 초기 뾰루지에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하나 정도 쟁여두셔도 두루두루 활용하시기 좋을 거예요.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율무 패드, 율무 라인으로 기초 루틴 했는데 피부가 훨씬 맑아지고 결이 좋아졌죠? 대신 기초 케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밥 먹듯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셔야 합니다. 저도 아, 좀 귀찮거나 조금 좋아져서 요거를 게을리 하다 보면은 피부가 또 바로 신호를 보내더라고요. 특히 저는 유전적으로 뭐 쥐젖이라든지 편편사마귀가 좀 많기 때문에 확실히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시는 것도 정말 많은 도움 되는 것 같아요. 벌써 9월로 넘어와서 환절기네요.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하고 무엇보다 바람이 건조해지면서 수분감이 부족하여 이럴 때 쥐젖 사마귀 확 번지거나 혹은 이 피부결이 오톨도톨 거칠어질 수가 있거든요. 패드 가격 오늘 공부해서 정말 정말 착하게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TV 볼 때, 설거지 할때 툭툭 그냥 하나씩 이렇게 얹어 주시다 보면은요. 어느 날 갑자기
피부가 왜 이렇게 부들부들 좋아졌지? 내 편편 사마귀, 쥐젖 어디 갔지? 아마 큰 효과 진짜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공부에서는 온리 미라클 마켓에서만 만나실 수 있게 우주 최저가로 마켓 최초 공개 이 율무 패드까지 맞춰보았습니다. 얼마나 좋으면 제가 3차 공구까지 진행을 해오겠어요. 스테디셀러인 크림 구성은 기본이고요. 단품 요청도 많으셔서 오늘은 이렇게 요 패드만 단품 구성도 짜 넣어봤습니다. 율무 풀라인, 율무 효소 클렌저, 율무 패드, 율무 크림 이렇게 풀라인으로 쓰신다면 훨씬 더 시너지 좋으니까 이 옵션들 중에서 증정품이 있는지 잘 그거 체크하셔서 기왕이면 증정품까지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. 피부과를 가도 가도 계속 재발하는 사마귀, 쥐젖이라면 이렇게 데일리 율무 라인으로 매일매일 케어해 보세요. 우주 최저가 정말 정말 착한 가격이니까 이번 공고 놓치지 마시고 요 율무템 꼭 쟁여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쥐젖, 사마귀는 아무리 피부 좋은 사람이라도 중년이 넘으면은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미리미리 잘 예방도 하시고 재발도 좀 막아보세요. 공고 기간 9월 9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고요.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로 걸어 놓겠습니다. 응원 댓글, 기대 댓글 써주시고 이벤트도 많이 많이 챙겨 가시고요.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제품, 더 좋은 피부 꿀팁으로 찾아뵐게요. 행복한 하루 되시고 공부도 놓치지 마세요. 안녕.